안녕하세요. 케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팬크레아틱 시스틱 매스로 추적 검사 받다가 내원한 환자의 1년 전 최초 CT입니다. 캐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벽이 두꺼운 라운드 시스트가 관찰됩니다. 업스트림 덕트의 마일드 다일레이션도 보입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 thick wall, septation, septal calcification이 확인됩니다. 뮤시노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6개월 후 팔로우 초음파에서 크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째 팔로우업에서 크기 증가는 없으나 시스트 옆으로 하이포에코익 에어리아가 보입니다. 이어서 시행한 CT에서 시스트 크기는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시스트 주변에 하이포어텐션 에어리아가 보여 인베이시브 그로스가 의심되고 팬크레아틱 덕타일레이션도 뚜렷해졌습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 주변에 생긴 하이포어텐션 에어리아가 더 현저해 보입니다. MRCP에서 시스틱 리전은 업스트림 덕타일레이션을 동반하였고 septum 위아래의 방의 신호가 달라 보입니다. 프리콘트라스트 및 포스트콘트라스트 T180 이미지와 T280 이미지에서 시스틱 리전 주변으로 infiltrative mass와 upstream duct dilation이 보입니다. mucinous cystic neoplasm에 동반된 invasive carcinoma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에서는 ovarian stroma가 없는 cystic mass가 확인되었고 IPMN에 동반된 invasive carcinoma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증례를 다시 돌이켜보면 mass가 바디에 위치하며 upstream duct dilation을 동반하였다는 점과 비교적 작은 시스템에도 주변에 infiltrative growing mass가 있었다는 점은 MCN과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MCN으로 생각하였으나 병리 결과가 IPMN으로 진단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Pancreatic cyst로 팔로우업하는 70세 남성입니다. Outer surface가 smooth하고 하나의 septum만 보이는 bilocular cyst여서 MCN을 페이버하는 소견으로 생각되었습니다. 8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CT입니다. 크기가 3.8cm에서 5.2cm으로 커졌고 thickened enhancing wall도 보입니다. 이 소견은 MCN이나 IPMN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소견이겠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였던 MRI에서도 크기가 1.6cm 커진 양상이었습니다. 수술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가 남성이고 팬크라스 바디에서 발생하였으며 메인 팬크라틱 덕타일레이션을 동반한 점, 인터널 플루이드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컴플리트한 셉텀은 있으나 인터널 시스트나 스트리에이션, 인컴플리트 셉텀 등이 없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소견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스트의 크기가 매우 커서 구분이 어려웠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59세 여성이 left upper quadrant pain으로 검사한 CT입니다. 팬크레아스와 스플린을 침범하는 huge cystic mass 안에 papillary growing하는 solid enhancing node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axial plane의 CT에서 시스트 내의 papillary growing mass가 현저합니다. mucinous cystic neoplasm에서는 매스가 매우 커도 papillary growing solid mass가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커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coronal plane에서 보면 시스트의 모양이 심한 lobulation 또는 elongated appearance를 보이는 것도 MCN과 잘 맞지 않는 소견입니다. 또한 시스트 월이 비교적 얇은 편이고 cystic mass에서 papillary mass가 자란 모양이어서 솔리드 튜머의 시스틱 디저너레이션의 형태를 보이는 솔리드 슈도 파퓰러리 튜머와도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MRI 프리컨트라스트 T180 이미지에서는 헤모리직 플루이드가 하이 시그널을 보이고 포스트 컨트라스트에서는 파퓰러리 리전이 인핸스먼트를 보입니다. T280 이미지에서는 파퓰러리 매스와 헤모리직 머티리얼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베이시브 튜머가 있을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나
IPMN과 MCN의 구분이 쉽지 않았던 경우인데 로빌레이션이 심한 편이고 인터널 시스트 포메이션 없이 패플러리 매스만 현저했던 것은 IPMN을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IPMN으로 진단되었다가 나중에 진단이 바뀌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팬크레아틱 시스트로 팔로우업 중이던 47세 여성의 병변입니다. 시스트 플루이드가 인호모지니어스하고 인터널 스트리에이션이 보이는 것은 뮤시너스 플루이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라운드하고 덕탈 커뮤니케이션이 보이지 않아 IPMN보다는 MCN이나 림프에피셀리얼 시스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인헨싱 뮤럴 노드는 보이지 않았으나 파인 스트리에이션이 보입니다. 2년 전 MRI에서는 내부의 플루이드가 비교적 호모지니어스 하였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정도의 크기 증가가 있었고 내부의 신호가 현저히 헤트로지니어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하이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으나 이후 병리 결과가 MCN with High Grade Dysplasia로 리바이즈 되었습니다. 영상 소견도 MCN에 더 가까운 소견인데 작은 크기의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이저를 동반한 것은 언유절한 소견입니다. 2년 동안 2배 정도의 사이즈 증가가 있었던 점이나 thick mucin content를 시사하는 internal inhomogeneity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이저 이상의 병변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리 결과가 mucinous cyst adenocarcinoma로 나왔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mucinous cyst adenocarcinoma라는 용어는 MCN with associated invasive carcinoma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나 IPMN with invasive carcinoma와는 다릅니다. mucinous cyst adenocarcinoma는 오바리안 스트로마가 분명한 MCN에 동반된 invasive carcinoma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cute pancreatitis의 소견을 보였던 44세 여성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main pancreatic duct dilation과 irregular wall을 보이는 라운드 시스틱 매스가 관찰됩니다. 당시에는 팬크라타이티스에 동반된 슈도시스트로 생각하였습니다. MRCP와 T2 weighted image에서도 메인 팬크라타이티스 덕 다일레이션과 월 이레귤러리티 및 팬크라타이티스에 의한 페리팬크라틱 플루이드가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도 엔테리어 월에 딜레이드 인헨싱 에어리아가 보이는데 당시에는 네오플라스틱 리전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다루 CT에서 변화 없이 월 이레귤러리티가 남아있어 시스틱 네오플라즘을 의심하였습니다.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팔로우업 하였습니다. 3년 후 CT에서 크기 변화가 없어 비나인 리전으로 생각하고 팔로우업 하였으나 내부에 뮤랄 노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4년째 CT에서도 크기 변화는 없으나 인터널 뮤럴 노들이 더 커진 양상입니다. 마침내 수술을 시행하였고 당시의 진단은 mucinous cyst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non-invasive였으나 이후에 다시 병리 조직을 검토한 결과 오바리안 스트로마가 없는 IPMN with high grade dysplasia에 해당하는 병변이었습니다. 남성에서 MCN의 진단이 나왔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61세 남성이 CT와 MRI에서 팬크레아스의 시스틱 리전이 발견되어 전환되었습니다. 덕탈 커뮤니케이션이 안 보이고 라운드한 시스트가 관찰됩니다. 내부에 인헨싱 뮤랄 노들이 있어 보입니다. MRI는 non-contrast로만 시행되었고 비슷한 모양을 보입니다. 모양이 라운드하고 덕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은 MCN과 유사하나 남성이고 크기가 작은데도 뮤랄 노들이 크게 보이는 것은 MCN에 잘 맞지 않는 소견입니다. 수술 후 병리 진단은 MCN with low grade dysplasia로 나왔었으나 조직 표본을 다시 검토한 결과 오버리안 스트로마가 없는 low grade IPM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른 증례입니다. non-contrast CT에서 pancreas tail에 main pancreatic duct가 dilation 되고 parenchymal atrophy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년 반 후에 follow-up한 MRI에서
메인 팬크레아틱 덕터와 연결된 시스트의 크기가 커지고 현저한 로블레이티드 콘투어를 보입니다. MRCP 및 T280 액셜 이미지에서도 아우터 로블레이션이 현저한 시스트가 메인 팬크레아틱 덕터와 연결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시행한 CT의 non-contrast 영상에서 월을 따라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은 MCN에서 잘 보이는 소견이지만 IPMN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콘트라스트 CT에서도 MRI에서처럼 현저한 로블레이션을 보이는 시스틱 리전이 다일레이션 된 메인 팬크레아틱 덕트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이니셜 다이그노시스는 로우 그레이드 MCN이었으나 이후 조직을 다시 검토한 결과 오바리안 스트로마가 없는 로우 그레이드 IPMN에 합당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IPMN이 덕탈 커뮤니케이션을 보이지 않으면서 튜블라 시스틱 어피런스가 아닌 라운드 또는 오발 쉐입을 보일 경우 MCN으로 오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이즈에 비해 현저한 인핸싱 뮤랄 노듈 또는 패플러리 매스가 보이거나 작은 크기임에도 인베이시브 그로스를 보이는 것은 MCN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소견이며 MCN보다는 IPMN을 시사하겠습니다. 남성에서 MCN 또는 뮤시노스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라는 진단이 나올 경우 오바리안 스트로마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인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